일단은 보복범죄라는 거는 이 강력범죄 중에 가장 좀 죄질이 안 좋은 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복 목적의 범죄인지를 일단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 당사자가 가서 보복을 하면 당연히 용의선생에 오르고 수사 대상이 되는데 청부를 하는 경우도 훨씬 그렇죠. 많고 네, 그렇죠. 제3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묻지마 범죄처럼 일이 벌어진 것으로 수사가 돼버리면 그 당사자만 처벌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네. 법원도 잘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경찰이나 검사들도 많이 공격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공격이나 위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제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 그런 편지 경찰청에 있을 때도 많이 받았어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딱 한 줄 오는 거야. 그 네 덕분에 잘 산다는 걸 내가 그럼 고마워라라고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런 편지 교도소에서 변호사한테도 그렇죠? 보내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편지도 오고 진짜 맞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구속되지 않는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재판 끝나고 복도에서 그냥 같이 나가요. 이렇게 복도를 막 제가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죄명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고 사실은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찌질한 놈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오기가 발동해서 제가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어디서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제가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만난 그 피고인들은 세상 찌질이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찌질하고 법정에 와서 그 악어의 눈물을 막 흘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피해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주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한 발자국만 뒤로 와서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의 어떤 마음의 근육은 길렀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근육.